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뭔가 큰일 한 것처럼. 응? 아이 잘했네. 여기 너 비게 올라와. 코 올라와. 나 엄마 비게. 너 씻다고 잘했죠? 네. 현금은 안 받는다고 그래도 데뷔카드로 끊었어. 전에 63불. 야, 인터넷에 59불인데 왜 안 하냐. 그게 안 된대. 그러더니 내가 카드를 보여주니까 카드 디스카운트가 있대. 그래가지고 카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세금 해가지고 63불. 카드 별것도 아닌데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오, 여기는 인터넷 패스워드 없네. 그냥 딱 되네. 나도 이 플러스란 거 처음 봐. 그래서 우리가 플로리다 왔을 때 이런 거 뭐 이런 거 안 들어갔으니까. 삼성 빌라 봅시다. 네. 같이 볼까요? 아니면 따로 볼까요? 그냥? 따로 본 게 아니라 거기 갈게요. 왜냐면 내가 저 이어폰 안 가져왔는데. 가서 저거 빵 가지고 오세요. 차에 빵 가지고 올게. 애꺼 막 기딱 내리고 너 만족해? 아구 핸드폰 안 닦았죠? 네.
일로 와. 아빠 온다고 기다리면. 일로 와. 에코. 내가 아빠 기다리느라고 그냥. 이거 잠깐만 이거 안에 어?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어. 자기 가방에 있어? 뭐? 그거 뭐야 그거 시럽. 그건 내가 안 넣었는데. 자기가 가져갔잖아. 왜? 뭐 가방에 있겠죠 그럼 내 가방에. 자기 가방은 아주 고무창고구나. 아 누우니까 살 것 같아. 에? 누우니까 살 것 같아. 누우니까 살 것 같아? 힘들다.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네. 예? 나를 끌고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시니 참. 아빠만 쳐다보고 있지 또? 아이 정말 귀여워서 어떡해. 됐냐, 됐냐? 저희가 뭐? 네, 정민재 씨. 저기, 당신 지금 족발집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런 모양이야. 실무자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안 보였네. 서로 아는데 말 안 해. 이 일에 박병호 씨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청 씨한테 어떻게 해?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쪽 침대로 가셔야죠. 손님 아무리 피곤해도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전화 떨어졌어. 손님? 이런 적 처음인데.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 만지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손님? 아니, 이런 거 처음이야.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에코? 에코? 아이고 좀 피곤해.